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의 오늘 범위는 출애굽기 14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뒤쫓아온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모두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유월절에 애굽 모든 가정의 장자들과 짐승의 초태생들은 다 죽었으나 히브리 민족의 장자들과 짐승의 초태생들은 모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하나님께 승복합니다. 그리고 즉시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맞서 싸웠다가는 나라가 존폐 위기에 처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얼마 후 모세가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블레셋 쪽이 아닌 불뱀과 전갈이 사는 광야 쪽으로 길을 잡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와 특별 병거를 다 동원해 다시 히브리 노예들을 잡아올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의 이러한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애굽의 병거와 특별 병거 그리고 그 병거를 타고 히브리 노예들을 잡아들이겠다고 뒤따랐던 모든 군인들이 다 홍해에 수장되고 맙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에서 15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23일 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주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돌아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이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기 15장.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에서 1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홍해, 수르광야, 마라 그리고 엘림입니다. 등장인물은 모세, 바로, 바로의 군대 그리고 미리암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는 말 그대로 붉은 바다, 영어로는 Red Sea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발로 밟고 걸어갔습니다. 홍해는 갈대 바다라는 뜻입니다. 홍해는 인도양에서 시내반도 북단에 이르는 약 2,000km의 가늘고 긴 바다로 바다 속의 남조류 때문에 붉은 빛을 띄어서 홍해라고 불린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홍해가 어느 지점을 가리키는지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홍해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얌숲, 즉 갈대 바다라는 점을 들어 애굽 북동쪽 델타 지역에 있는 비터 호수 혹은 애굽의 변방 라암세스 가까이에 있는 맨잘레 호수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애굽에서 나와 곧바로 블레셋 땅을 통과해 가나안으로 갔다면 대략 4-5일 정도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달 정도 걸리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무서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세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수행을 위하여 내부 진영을 정비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자 이 남단 우회로를 선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해골을 들고 대열을 지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솔로몬은 이 홍해를 이용하여 국제 해상 무역을 강화했는데 열왕기상 9장 26절과 예레미야 49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가 방향을 잘못 잡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을 때 모세에게 시내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청사진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바로의 생각대로 아니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사람에게 필요한 물과 양식은 없고 전갈과 불뱀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시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그러한 모세의 뒤를 뒤따랐던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갔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로의 오판 때문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간 방향이 막다른 골목이라고 오판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 계획했던 방향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결국 광야 막다른 길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혼란에 빠져 갈 방향을 잃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둘째,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복수심 때문입니다. 유월절에 애굽 장자들과 가축의 초태생들이 다 죽은 것은 그들의 제국주의 정책, 즉 영아 살해 명령과 같은 흉악한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처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 몰랐던 것입니다. 셋째, 바로는 히브리 노예들을 되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이 노예로 부리던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히브리 남자 장정의 수는 자그만치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아내인 60만 명의 여자들도 애굽이 노예로 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간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이달 1월 미주 목회자분들을 위해 통성경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1월 20일은 뉴욕 아크네시아 교회에서 그리고 1월 23일은 플로리다주 잭슨빌 시온 침례교회에서 이어서 1월 28일은 플로리다주 올랜도 아름다운 교회에서 통성경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미주 지역에 관심 있는 목회자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